장성 잡초를 모두 맡아줘. 맡아줘 입지. 소영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고. 아니,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축 처졌대? 잡초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 이젠 팔이 다 빠질 것 같아. 아니, 제초제도 안 쓰고 손으로 뽑았어? 썼지. 아니, 비싼 돈 주고 제초제 썼는데 그래도 잡초가 계속 나니까. 아, 그래서 손으로 그냥 확 다 뽑고 왔구만. 아, 그래서 논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다. 게다가 요즘엔 저항성이 강한 잡초가 많아서 아무 제초제 놨으면 방제가 안 돼요. 작년에도 저항성 잡초 때문에 농사 다 망쳤는데 울챙이 고랭이, 물달개비, 울방개, 비, 매자기 이것들이 아주 세트로 난리야. 그러지 말고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는 저항성 잡초 특효약을 한번 써봐. 그게 저항성 잡초뿐만 아니라 여러 잡초에 두루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그게 뭔데? 경농 마타조 입제. 마타조? 뭘 마타조? 저항성 잡초를 다 마타조? 우와, 완전 대단한데? 잡초와의 전쟁, 벼농사의 최대 골칫거리인 잡초. 최근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여름철 잦은 강우 등으로 벼 재배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 물달개비, 올챙이 고랭이, 매자기, 올방개 등의 다양한 잡초들이 놀라운 속도로 번식하며 우리 농업인들의 고품질 벼농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벼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우리 농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달개비, 올챙이 고랭이, 마디꽃 등 11종에 달하는 저항성 잡초는 1998년 전국 발생 면적 3천 헥타르에서 지난 2008년에는 10만 7천 헥타르로 10년 사이 발생 면적이 35배나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전체 벼 재배 면적 90만 헥타르의 3분의 1에 달하는 30만 헥타르 논에서 저항성 잡초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항성 잡초 발생 현황. 제초제 저항성 잡초란 독성이 적고 효과가 오래가는 설포닐 우레악의 제초제를 여러 해 계속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제초제를 사용해도 방제가 잘 되지 않는 잡초를 말합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저항성 잡초는 물달개비로 그 피해 면적이 6만 3천 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알방 동산이가 1만 4천 헥타르, 올챙이 고랭이가 1만 2천 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달개비는 설포닐 우레악의 제초제를 기준 사용량 10아르당 3kg의 4배를 처리하더라도 잡초 방제가 최소 14%, 최대 78%밖에 되지 않는 등 방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잡초학회에 따르면 물달개비는 담수집합여 생산량의 70%를 저하시키고 어린모 기계이양벼 생산량의 약 44%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챙이 고랭이 또한 과거에는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여주, 경상도 포항 등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인의 고품질 다수확을 방해하는 저항성 잡초. 골치 아픈 저항성 잡초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농업 선진국 일본의 대표 농업회사 닛산은 저항성 잡초 방제를 위해 지난 2000년대부터 최첨단 연구를 지속한 결과 드디어 획기적인 효과의 고기능성 신물질 제초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5년간 한국 농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경농과 함께 고기능성 신물질 제초제 마타조 입제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마타조의 특징과 효과. 하나, 저항성 잡초의 탁월한 제초제. 각종 저항성 잡초를 모두 맡아서 해결해주는 마타조 입제. 그동안 방제가 어려웠던 올챙이, 고랭이, 물 달개비, 마디꽃 등 저항성 잡초와 문제 잡초인 올방개, 피의 획기적인 제초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 올방개, 매자기의 강력한 효과. 마타조 입제는 피리미디닐 설포닐 우레아게 제초제로서 기존 설포닐 우레아게 제초제에 비해 올방개, 매자기의 뛰어난 방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일 방제가 어렵다는 5에서 10cm 정도 올라온 올방개에 대해 기존 중기처리 제초제보다 훨씬 탁월한 방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단척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자기의 경우 억제 효과가 우수한 나지마 액상 소화제 등 이항전 처리제를 살포한 후 마타조 입제를 체계 처리하면 말끔한 제초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 다양한 잡초를 폭넓게 방제. 마타조 입제는 다양한 잡초를 폭넓게 방제합니다. 올챙이, 고랭이, 피, 물달개비, 올방개, 매자기를 비롯해 밭둑 외풀, 미국 가막사리, 역귀 바늘, 올챙이 자리, 물옥잠, 물고랭이, 가래까지 뛰어난 방제 효과를 자랑합니다. 넷, 강력한 생육 억제 효과. 기존 올챙이, 고랭이 방제제들은 보통 잡초를 백화 후 천천히 고사시키는 데 반해 마타조 입제는 살초 직후 잡초의 생육을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차 제초 과정에서 방제 가능한 시기를 놓쳐 방제가 안 된 잡초일지라도 생육이 강력하게 억제되기 때문에 후기 경엽 처리제 방제 시기를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섯, 고기능성, 가격, 환경, 일석삼조. 최근 세 가지 성분이 조합된 고함량 성분의 제초제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농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타조 입제는 메타조 설피론이라는 단 하나의 성분으로 기존 삼중조합 제초제보다 우수한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고기능성 제초제입니다. 적은 원재량으로 강력한 방제 효과를 나타내며 합리적 가격으로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량 사용으로 환경 등 생태계에 안전한 제초제. 마타조 입제는 21세기형 환경 친화적 제초제입니다. 여섯, 모든 벼 품종의 안전한 제초제. 최근 찰벼, 흑미, 통일개 등 일부 품종에서 제초제 사용 후 이상 증상 및 약해가 발생되고 있어 제초제 사용에 더욱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타조 입제는 찰벼, 흑미, 통일개 등 벼의 모든 품종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중기 제초제 마타조. 이제 선택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 마타조를 제가 썼는데 정말로 눈부시게 그 약효과를 봤어요. 어? 올방개, 매자기 동시에 한 방에 보내보는 약이에요. 타회사에 쓰면은 올방개라는 이 조그만 솔지신처럼 난 것은 다시 또 약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마타조는 두 개를 동시에 개멸해버려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경농에 나온 마타조 정말 좋은 약입니다.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저항성 잡초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타조를 쓴 결과 저항성 올챙이 고랭이 물달개비 올방개랑이 깨끗이 제거된 걸로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마타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갑씨! 소영씨! 야, 얼굴이 활짝 폈네. 전에 잡초 때문에 그냥 울상이더니. 어? 마타조 쓰고 효과 좀 봤구나. 그게 저항성 잡초에 정말 효과가 좋은 거 있지. 완전 풍년이야. 수확량도 대박이고 품질도 좋고. 그치. 올챙이 고랭이, 물달개비, 올방개, 피, 매자기, 마타조가 다 맡아준다니까.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앞으로 소영씨는 내가 쭉 맡아준다. 나는 그대 맡아줘. 누구 마음대로 맡아. 아까는 내가 좋다면서. 마타조가 좋지. 당신이 좋대? 나도 마타조만큼 멋진 남자다. 참. 마타조 입재가 저항성 잡초를 모두 맡아줘. 맡아줘, 맡아줘, 다 맡아줘. 감사합니다.